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는 이원화가 돼 있죠.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만 등원이 가능한 데 반해 만 3에서 5세 영유아는 유치원으로도 등원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수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생후 24개월 미만 0세반은 교사 1인당 아동 3명에서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최우선적으로 줄여서 장애아 보육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균등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치원이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을 합치기 위한 유보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주무부처인 교육부 이주호 장관 발언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온 가족이 육아에 동원되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 배리어프리 영화관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서울 역사 박물관은 배리어프리 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상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박물관 배리어프리 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배리어프리 버전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오후 1시 반부터 선착순으로 자유 입장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교통사고 예방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교육은 교통사고 장애인 당사자나 교통안전교육 전문가가 기관을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벌써 8번째 종합 우승인데요. 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프랑스 베스 아레나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전 세계 27개국 4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총 44개 직종에서 경쟁을 펼쳤으며 우리나라는 34개 직종에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개최국인 프랑스와 중국, 일본 등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왔는데요. 서울시와의 협의를 앞두고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선전전이 한시적으로 휴식기를 갖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지하철 1호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지난 23일 전장에는 서울시청역에서 제19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전장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주장하며 지하철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졌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활동지원 추가급여 일제 점검,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일자리, 수행기간,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장현은 해당 조사를 표적조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조사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추가적인 조사는 이른바 전장현 죽이기라는 설명입니다. 개인 활동지원 서비스 조사, 국민연금공단에서 3년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 시보적을 다 매년 사과반기 다 점검받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또다시 응시조사한다는 것이 이게 표정 아닙니까? 이를 위해 전장현 측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해당 사안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 문제를 논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울시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일체 점검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대화 자리가 열려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그나마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촉구합니다.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시위를 통해 서울시 측과 면담 논의가 이뤄졌고 전장현은 4월 7일 김상한 복지정책실장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지하철 행동은 잠정 중단되며 해화역에서 진행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앞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에 관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22년 동안 전장현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2년을 외쳤고 그리고 재작년 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에 탑승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국가 권력이 법에 명시된 헌법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불법적 상태 지독한 차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외쳐왔습니다. 일체 점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명하게 관리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집행돼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남겨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이게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리고 나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아직도 시설에 감금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것을 위한 대화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풀어가고 싶습니다. 대화를 축구합니다.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하얀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 12,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권도 국기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대축제가 열린 건데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품새 시연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3 국기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 국기지정 5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사의 뜻을 기념하는 태권도 시연, 가수 김태현 씨의 공연 등이 펼쳐지며 모두를 위한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의 태극일장 단체 시연이 펼쳐지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국기원에 따르면 이날 참가 인원은 2만여 명, 월드 기네스 단체 최다 시연에 1만 2,533명이 도전했습니다. 이 중 1만 2,263명이 성공하면서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2018년 3월 30일 날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를 한다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기 태권도가 우도 태권도로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태권도 보단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 진료기관 확대 조치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 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지난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 제정,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 4천 개소의 병원, 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집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정이 되면 화장실의 경우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고 주택 접근로는 현관 부분의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5% 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신청은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 내 상공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 명지회가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정운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일 의정부 명지회 회원들은 트윈스 지역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학교를 마친 어린이들이 하나, 둘, 센터로 들어섭니다. 센터 어린이들은 이곳에서 부모님들이 퇴근할 때까지 시간을 보냅니다. 숙제를 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녀오기도 하고 피아노 레슨을 받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명지회는 의정부 지역 상공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이번 해에는 매월 1회 의정부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마술과 초밥 만들기 체험, 풀피리 공연으로 꿈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외부에서 그 센터 내에서도 할 수 없는 좀 제한적인 거를 외부 지역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생각의 폭은 되게 넓어질 것 같긴 해요. 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같이 가서 관람하는 쉽지 않은데 그런 걸 아이들이 한번 체험해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양한 걸로 인해서 어떤 직업관 같은 것도 조금 많이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되게 다양하게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이런 행사가 저희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는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 후 풀피리 연주로 유명한 풀깨비 김충근 선생님이 풀어놓는 이야기 보따리와 함께 부르는 동요로 아이들 엉덩이가 들썩입니다. 나무 전용수 대표의 마술 공연으로
아이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마술사의 비법도 알려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줄 서는 유명 회전초밥 전문 스시히로미 셰프들이 진행하는 초밥 체험으로 아이들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내려는 관내 상공인들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는 산간마을과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도내 210개 마을을 찾아 다양한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섬과 산간 벽지에 거주하는 보건복지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내 210개 마을을 행복버스로 직접 찾아가 혈압 혈당 체크, 체성분 검사, 치매 검사, 건강 상담과 교육, 임의용 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그 노인들이 그 밖으로 나가서 이 미용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거 직접 이렇게 행복버스에서 찾아주셔서 아주 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아주 흡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국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운행 횟수를 지난해 주 3회에서 올해 주 4회로 늘리고 제공 서비스 역시 지난해 14종에서 올해 20종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들 행복버스가 마을에 가잖아요.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행복버스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 검사를 해봤더니만 무려 94.5%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 어르신들이 농산 어촌 지역에 살더라도 전남 도민님이 자랑스럽고 전남 도민님이 행복한 그런 행복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 프로그램을 수시로 보완하며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혀 도서 산간 지역 주민도 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전남도의 복지 정책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전남도 교육청이 2023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비롯한 4대 추진 과제를 정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다문화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기준 총 학생의 5.29%가 됐고 전남의 총 학교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비율은 84%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맞춤형 한국어 교육 강화,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글로벌 역량 중심 학생 성장 지원,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제 강화를 4대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나섰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전남 다문화교육 대전환 100인 원탁 토론을 개최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효과, 상호문화 존중 등 다문화교육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장려하고 공생과 공존의 문화를 만드는 다문화교육으로 미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오는 5월 열리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열기 가득했던 대회 현장 황영재 기자입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는 D-51 기념 양체전 성공 개최 다짐대회가 지난 23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송진호 전라남도 체육회장, 박정현 전남도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회조직위원, 체육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월 퍼포먼스로 양체전의 핵심 목표를 함께 외치며 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1962년부터 개최가 돼서 22개
시도민의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사 깊은 대회입니다. 저희 전라남도 체육회에서는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완도 군과 군민의 노고에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전남 체전과 전남 장애인 체전 준비를 위해서 정해진 실내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점검을 하고요. 해양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된 과정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교통편이라든지 그리고 숙박시설 이와 같이 모든 게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오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건강의 섬 완도에서 함께 뛰자 하나로 라는 구호 아래 오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라 지역 선수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시TV 뉴스 황현재입니다.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탑100 대학을 목표로 교육과 연구, 봉사에 충실한 대학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지난 22일 제19대 양호봉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임 총장단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거석 전북교육감, 학생, 교직원 등 내외빈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양호봉 총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총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학의 기본은 교육, 연구, 그리고 봉사입니다. 전북 남원 출신 양호봉 총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와 카이스트 대학원 석 박사를 거쳐 1996년부터 미국에서 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던 중 2009년 귀국,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내 보직과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뭐 서울 지역과 협약을 맺어서 뭐 인프라를 확장시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날 양호봉 총장은 프레젠터로 나서 전북대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 발표, 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대학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임기 중 최소한 5개 이상의 학문 분야에서 세계 100위권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글로벌 탑 100이라는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이번 양호봉 총장의 취임으로 전북대가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허브로서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탑100 대학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기업과 기관,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 부산 지역 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늘푸른 대학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강식 소식 황병현 기자입니다. 늘푸른 대학 전반기 개강식이 지난 23일 부산 영도구 땅끝교회 홀리조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늘푸른 대학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반을 편성해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율동을 함께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어르신들이 인사말을 경청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던 우리 땅끝교회 늘푸른 대학이 이제 3년 만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고 또 청춘마저 잃어버렸는데 이 대학에 오셔서 웃음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그 동심도 되찾는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와서 오늘부터 땅끝교회 늘푸른 대학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되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삶의 정수를 함께 느끼고 국악을 바탕으로 함께 노래하며 늘푸른 대학 개강의 기쁨을 서로 나눴습니다. 향후 늘푸른 대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지하철 선전전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선 또한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지하철 선전전을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이유, 왜? 라는 의문을 먼저 갖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